연속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성령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58번째로 낭독의 고은정입니다. 11월 말쯤 한국을 찾아온 그는 기도 후 1월 1일에 전화하겠다고 했다. 정말 그날에 전화가 왔다. 내가 1년만 학교를 도와주겠네. 1974년에 켄 마이어 총장님이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의 총장이 되었다. 한국의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할 때 미국의 트리니티 과정을 그대로 하기로 했다. 상호 협력 관계면서도 분교가 아닌 독립된 학교로 하자고 협의를 했다. 우리 학교의 정교수는 미국 본교의 외래 교수로 인정하게 했고 학교 소개 책자에도 기재가 됐다. 학점도 서로 인정하자고 했다. 서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특강도 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진행하는데 켄 마이어 총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시작한 인연으로 1년이 아니라 5년이나 켄 마이어 교수님을 총장으로 모실 수가 있었다. 미국 복음주의 신학교 총장 협회 회장이었던 그는 미국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수시로 미국을 왕래하며 생활을 했다. 그래서 우리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도 미국에 더 잘 알려지게 됐다. 켄 마이어 교수의 5년 임기가 끝나갈 무렵 3대 총장을 선출해야 할 시기가 됐다. 아직 퇴임하려면 6개월이나 남았던 때였다. 내가 요청해서 한국에 오게 됐는데 그렇게 보내게 된 것이 마음에 걸렸다. 서운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총장님 그만둘 때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그때가 내 나이 67세 때였다. 한 호텔에서 하영전 목사에게 단둘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학교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놀란 하 목사가 말했다. 아니 송 목사님 왜 그만두려고 하십니까? 나는 답했다. 새로운 총장에게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할 겁니다. 하 목사는 적극적으로 만류했지만 난 결심을 했으니 그렇게 받아달라고 했다. 그리고 켄 마이어 총장과 함께 학교로 떠나게 됐다. 멋진 퇴임식을 해줬다. 퇴임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과 함께 글을 써서 내게 전달해 줬다.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도 해 주셨다. 내가 그동안 활동했던 사진들을 일일이 끼워 만들어준 사진첩은 내게 귀중한 물건 중 하나다. 학교 교수들과 학생들도 이별을 아쉬워하며 마음을 담아 글을 써주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어린 시절 집을 떠나 잠시나마 양아치 속으로 있던 내가, 그리고 수원 역전에서 구두 닦였던 내가, 교회에 종치기를 하며 공부하던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날 이렇게 높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니 그야말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또 그때 학생들이 만들어준 나를 위한 기도문은 생애 잊을 수 없는 내 소중한 소장품의 하나가 됐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성령필 목사님을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성령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필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필 목사님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족 모두가 축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주님을 섬기실 때 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늘 주님의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에 핀 백합보다도 더 찬란하게 옷 입혀 주시옵고 목사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사님을 지켜주심을 신뢰함으로 악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깊은 사랑의 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그 샘을 찾을 때 그 샘이 주님의 생명의 물을 맛보는 곳이 되게 해주시옵고 샘을 찾는 이들이 주님으로 인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송영필 목사님을 통해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친절한 발에 안겨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송영필 목사님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시며 주님의 언약이 목사님께 강한 성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송영필 목사님의 대적의 목전에서 목사님께 기름진 것으로 상을 차려주시고 목사님의 잔이 넘치도록 기름을 목사님의 머리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짝이는 별과 같이 송영필 목사님의 길을 밝게 비춰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영원토록 송영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송영필 목사님께 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4년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학생 1동. 현성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58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홍정이었습니다.